2020년 새해부터는 뉴욕과 뉴저지주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전기와 가스요금이 오르는 등 한인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새로운 규정들이 대거 시행됩니다. 2020년 뉴욕과 뉴저지주에서 변경되는 규정들을 임동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지난 31일부터 뉴욕시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인상됐습니다. 나스와 서폿, 웨체스터 카운티는 13달러로 그 외 지역의 뉴욕주 최저임금은 11달러 80센트가 됐습니다. 뉴저지 지역도 오늘부터 시간당 11달러로 1달러 올랐습니다. 1월 5일부터는 뉴욕과 뉴저지 교량터널 통행료가 인상됩니다. 조지 워싱턴 브릿지, 베이온 브릿지 등 교량과 링컨터널 등 터널의 이지패스 통행료는 현행보다 1달러 25센트씩 오르고 현금 통행료는 1달러 오른 16달러가 부과됩니다. 조지 워싱턴 브릿지의 카풀 통행료도 7달러 25센트로 인상됩니다. 뉴욕시와 웨체스터 카운티에 전력을 공급하는 콘 에디스는 1월부터 전기 및 가스 요금을 각각 4.2%와 7.5%씩 인상합니다. 올해부터 유급가족 휴가가 확대됩니다. 뉴욕주의 경우 최대 휴직기간은 현행 10주로 유지되지만 휴직기간 동안 받는 급여가 주급의 60%로 인상됩니다. 뉴저지주의 경우 최장 12주의 휴직기간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휴직기간 동안 주급의 85%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3월부터는 뉴욕주 전역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고 마켓과 식당 등에서 제공되는 종이봉지에도 5센트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 7월부터는 뉴욕시에서 모든 종류의 가약 및 액상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됩니다. 10월부터는 보안이 강화된 운전면허증, 리얼 아이디가 전면 시행됩니다. 공항시설 및 연방정부의 건물 출입 시 기존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리얼 아이디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.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.